안녕하세요. 조아리의 마음챙기 조아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제가 왜 영상이 뜸했는지 말씀드릴게요. 저는 그 다리를 수술하고 나서 재활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활동량이 떨어지고, 저는 원래 액티비티한 사람이거든요. 요가도 좋아하고, 웨이트도 좋아하고, 필라테스도 좋아하고, 긍정적이고, 낙천적인 사람이고. 그런데 강제적으로 2달간은 혼자 앉고 있어야 된다니까 약간 정신적으로 피폐해지고. 네,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활동량이 주니까 살 쪄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건 내가 원하는 모습이 아닌데, 이렇게 자기 부정이 되면서 자기 강박이 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일을 쉬고 있지만 요가 강사로서 이런 모습은 안 되지 않을까? 내가 그래도 남에게 음악을 주르는 유튜버를 시작했는데 이런 부정적인 모습을 보여주지는 안 된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차마 올릴 수가 없었어요. 이거는 제가 제주도에서 갔을 때 아쿠아리움에서 산 매직 셀 팔찌. 저 이런 거 좋아해요. 물에다 놓으면 팔찌가 나온다고 해서 한번 넣어보려고요. 이게 아닌데. 아니, 이게 프레 정말 좋네요. 보이시나요? 정말 예뻐요. 이게 녹는지 기다려보면서 제 얘기를 할게요. 그렇게 하면서 저는 그런 부정적인 생각과 시기를 겪으면서 제할 일은 꾸준히 해갔고, 인간관계도 꾸준히 해갔고, 억지로 제 상태는 무독하면서 생각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이어갔지만, 그러다가 탈이 난 거예요. 그러다가 응급실에 가고, 안 좋은 생각을 하고, 안 좋은 시도를 하고. 그래서 원인이 뭘까 생각하다가, 그동안 내가 나를 너무 안 돌아봤구나. 정말 중요한 건 뭔데? 가장 중요한 건 뭔데? 나를 돌아보지 않았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그래서 내가 그때 다른 거는 모두 외면하고 싶었고, 신경 쓰고 싶지 않았고, 다 남의 이야기 같았고, 사회 이슈 이런 거는 전혀 신경 쓰고 싶지 않았구나. 딴 세상 같았구나.
내가 너무 힘든데 남을 신경 쓸 겨를이 어디 있을까?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이제는 나를 더 돌아보기로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예전의 생활을 많이 되찾으려고 노력 중이에요. 요가를 시작했고, 명상을 시작했고, 제가 좋아하던 책도 읽기 시작했고, 이제 다리 재활도 좀 미뤄뒀었는데, 꾸준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리고 꾸준한 식사, 규칙적인 잠, 되게 간단하지만 지키기 어렵죠. 이거부터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고, 가장 큰게 있었는데. 여러분들과 유튜브 소통을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이게 작디 작은 한줌 유튜버지만 제 이야기 함으로써 저도 제 소통의 창구로 쓰는 거가 정말 한편으로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제 유튜브에 찾아오는 많은 분들이 같은 아픔으로 아파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그런 거를 나누면서 저도 드릴 수 있는 공감이나 위로를 드리고, 또 다른 힘듦이나 아픔을 말하시는 분들에게 저도 최대한 드릴 수 있는 위로나 다독이, 포옹 그런 거를 드리고 싶었기 때문에 저는 이 유튜버를 운영하면서 되게 크나큰 뿌듯함과 기쁨을 느끼고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잠깐 잊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다시 재개하면서 열심히 살아볼까 합니다. 여러분도 힘든 일 있으시면 열심히 달아주실 거죠? 그럼 저도 열심히 소통하려고 노력해 볼게요. 저는 힐러로서 소통하는 게제 낙이에요. 아름답네. 며칠인지 모르겠지만 아름다워요. 이게 50분이 걸려서 녹는다는데 아직은 모른대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사랑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행복하세요.